얼마 전에 제가 그랬습니다만 폰게임에 막 돈 빨리고 런타 지나가면은 이게 슬 빡치면서도 또 궁금해지지요. 나만 그런가? 우리한테 빨아간 돈 중에 몇 프로나 남겨먹는지, 그리고 요즘 게임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드는지, 그리고 말달 광고 무지하게 보셨잖아요. 이 정도 도배급 광고하는 게 정말 돈이 되긴 되는지 그래서 답답해서 들어봤습니다. 내가 업계 나오고 또 몇 년 됐으니까 저도 업데이트도 좀 할 겸사겸사 각 대형 게임사들 현직 사업부 마케팅 양반들 여럿 만나갖고 어둠의 인터뷰 싹 들어 왔어 또 내가. 한국에서 돌아가는 게임들의 사업 구조와 돈에 대해 들어봅니다. 막 게임사도 알고 보면 뭐 힘들다느니 하면서 이 게임사 실드 치려는 빌드업 아니냐? 당연히 그럴 리 없고요. 어디 어디에 그렇게 큰 돈이 나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남겨 먹을 수 있을까? 이런 의문 위주로 물어봤습니다. 자, 일단 게임 하나 만드는데 도대체 얼마를 쓰는가부터를 좀 알아보지요. 유명한 거 먼저 봅시다. 로아 1000억, GTA5 3000억, 사펑 77 3600억. 외국 게임은 환율 변동 감안하시고요. 그러면 게임판은 이렇게 다 기본이 제작비가 막 몇천억 되냐? 그건 당연히 아니고요. 얘네들이 좀 특별한 케이스라는 거. 뭐 그렇다곤 해도 게임 개발비 인플레가 지속되어 온 건 맞습니다. 그러면 도대체 뭐 때문에 자재도 물류도 재고도 없는 이 이진수 뭉치 하나 만드는데 그 큰 돈이 드느냐? 인건비의 비율이요. 제작 비율에서 막 많게는 80%까지 가기도 하고 막 그런다더라고. 메카라쿱의 당토직냐 몰두센 뭐 이렇게 모바일 디지털 세상이 되면서 개발자들 몸값이 뛴 건 지겹게 들었습니다. 그지요? 한국 IT 큰 회사들 기준으로 개발 권력 인력의 인건비를 대략 1인당 6천만 원에서 1억 정도로 잡고 계산한답니다. 요즘 대형 게임사에서 미는 게임이다 싶으면은 MMORPG 기준으로 개발팀 100명 정도는 세팅해준다 하고요. 기간도 뭐 2-3년은 잡고 만든다 하니까 대작 게임 하나 만드는 인건비를 대략 2-300억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. 임직원 평균 임금에다가 임직원 숫자를 곱해도 총 제작비보다는 적은 것 같은데 하실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 따박따박 사람한테 월급만 주면 뭐 게임 끝나나? 아니 만들어지나? 복지비용, 편의시설, 보험료 뭐 임대료 같은 거 나갈 거고요. 이 컴퓨터랑 책상 의자 같은 거야 뭐 당연한 거고, 게임 엔진이니 포토샵이니 MS 오피스니 라이센스도 뭐 기업용으로다가 다 끊어야 되고, 탕비실이니 비대정수기 렌탈비니 뭐 이런 기타 운영비도 또 은근 세는 게 많지 또. 여긴 좀 덜 들려나? 인터뷰마다 편차가 약간씩 있긴 했는데요. 결론적으로 총 인건비에다가 1.3을 곱하면 개발 전체 비용이 나온다고 본답니다. 아까 모바일 대자 MMORPG 하나 뽑는데 인건비 2-300억 추정한다고 했지요. 그러니까 여기다가 1.3을 곱해주면은, 즉 한국 대형 게임사에서 모바일 빅타이틀 하나 뽑는데 250억에서 400억까지도 든다는 말이 되지요. 여기까지는 게임 하나를 만들어내는 돈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개발비용이라는 건데요. 요즘 게임들 거진 다 라이브 온라인 서비스 하잖아요. 그러면 여기서 운영비용이라는 게 또 생긴단 말이죠. 개발 다 했고 그래서 런칭했다? 그럼 이제 인건비는 더 이상 안 들어가나? 아니지요. 라이브 운영팀 돌려야지요. 게임이 출시되고 서비스 시작하면은 개발팀에서 일부는 새 프로젝트로 옮기기도 하지만 많은 개발자들이 라이브 팀으로 계속 남아갖고 유지엔 보수엔 업데이트를 계속합니다. 그리고 또 라이브 인력이 추가로 들어오기 때문에 게임 출시했다고 인건비 싹 빠지는 건 아니고요. 그리고 또 고객센터, CS팀은 외주 주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당연히 외주 비용도 돈이고요. 그리고 아마존 웹서비스나 IDC 같은 데다가 서버비 내야지요. 이 서버비야말로 진짜 케바케라 딱 집어주기는 좀 뭐하다고 하고, 그래도 대충 정말 대충 잡고 가면은 매출의 5% 정도는 서버비로 잡는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게임 하나로 매출 100억이 났으면은 대략 5억 정도는 서버비로 나간다 이거지. 아무튼 개발 후에 출시를 해도 운영비용은 계속 나간다라는 거. 자, 이제 더 큰 겁니다. 어쩔 때는 배만큼 더 커지기도 하는 그 큰 배꼽이 뭐냐면 바로 마케팅 비용입니다. 사펑 77 먼저 예로 들자면은 폴란드 돈으로 12억 즈워티, 제작비가 약 3500억 원 이상 들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. 근데 사펑이 본격적으로 마케팅 풀악셀 밟기 전에 거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개발비가 한 2000억 원 가까이 되니까 대략 추산으로 총 제작비의 한 절반 가까이가 마케팅비로 태워진 걸로 유추가 됩니다. 물론 사펑 77이나 GTA5 같은 애들은 AAA급에서도 이 특대급 게임이고 뭐 개발 기간도 엄청나게 길었고 당시에도 개발가 몸값이 되게 비싼 동네니까 개발비 그 자체만으로도 거대한 금액이 됐는데 여기에 마케팅 비용까지 포함하니까 거의 배로 불어나지요. 배! 뭐 마찬가지로 K게임 및 한국에 들어오는 게임들 역시 마케팅 비용 막 어마어마하게 막 때려 붓고 있어요. 제일 많이 사용하는 마케팅은 UA 광고랍니다. 유저 애퀴지션, 유저 습득
어감 좀 이상하지요. 유저 확보, 그러니까 오객 광고 뭐 잊지 말아 들으면 되겠네요. PC 모바일을 막론하고 웹사이트 막 상하좌우 곳곳에 박혀있는 그 배너 광고들 있잖아요. 그런 게 UA 광고 중에 대표 사례인데요. 이 UA 광고가 게임사한테 선호되는 이유가 뭐냐, 이 광고 네모칸을 눌러서 게임 설치로 유입이 되니까 이번 광고로 유저가 얼마나 들어왔는지 계량화된 숫자로 결과가 딱 나와서 좋아, 어림짐작 같은 거 없어서 좋아. 그러니까 이번 마케팅 대폭망 시켜놓고도 마케팅 팀장이 막 이빨 잘 털어갖고 흐지부지 넘어가고 이런 거 없으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너무 좋아. 자,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객단가라는 수치가 뽑혀집니다. 손님 객, 그러니까 유저 한 명 데려오는데 마케팅비 얼마가 들었느냐 뭐 이런 개념이지요. 요즘은 보통 유저 1인당 1만원대로 막으면 선방이라고 본답니다. 생각보다 비싸지요. 유저 하나, 그것도 그 유저가 돈을 쓸지 안 쓸지는 모르지만, 튜토리얼 도중에 지울지 혹은 평생 할지도 모르지만, 아무튼 그 한 명을 게임에 집어넣는데 평균 만원을 넘게 태운다는 거네. 특히나 유저풀 확보가 생명인 MMORPG 같은 경우에는요, 객단가가 막 3-4만원까지 올라가더라도 어쨌든 게임이 자리 잡힐 때까지 혹은 손절각이 나올 때까지 계속 광고비 때려 붙는다고 합니다. 그러면 숫자로 딱 떨어지는 UA 광고 봤으니까 이제 숫자로 안 떨어지는 게임 마케팅 방식도 좀 볼게요. 우선 스트리머들, 유튜버들, 인플루언서 광고가 있지요. 그러니까 이 숙제 방송이라는 게 주로 그 게임하는 스트리머한테 그 게임 광고를 주잖아요. 그러니까 평균보다 그 게임에 더 관심 있는 유저층한테 딱 핀포인트로 어필이 가능한 방식입니다. 숙제 방송이 정교한 벙커버스터라면은 반면에 이쪽은 이 대량 살포 방식이에요. 이 얼마 전에 서울에 말달 광고 막 도배돼 있었지요. 버스니 택시니 지하철이니 아무튼 서울 땅 달리는 거에는 다 붙어 있었잖아. UA 광고처럼 숫자로 딱 보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인플루언서 마케팅처럼 시청자 수도 안 보이는데, 그리고 그냥 올 대중 노출이니까 타겟 집중도도 떨어지는데, 그런데도 이런 5개 광고 대량 살포 방식은 왜 쓰느냐, 대세감 조성을 위해서 씁니다. 그러니까 너 빼고 다 뭐 이런 심리를 만드는 거지. 한때 게임 광고에 탑급 연예인들 무지 나왔었죠. 절대 그 게임 안 할 것 같이 보이는데도 그래도 그 연예인들 막 서로 질싸라 막 데려왔잖아요. 이 연예인 광고도 5개 대량 살포 방식이랑 취지가 비슷하지요. 들어보니까 이 게임 CF 연예인 모델료가 만만치가 않더라고. 몇 년 전인데도 막 10억이 넘어가기도 하고 뭐 그랬더라고요. 근데 그래서 게임 마케팅으로 도대체 얼마를 쓰느냐, 소위 대작 빅타이틀 기준으로 보통 월에 100억까지도 태운답니다. 아까 빅타이틀 개발비가 250억에서 400억까지도 든다고 들었지요. 야, 그럼 마케팅 몇 달치가 막 개발비만큼 드는 거네. 대략 출시 한 달 전부터 광고 때려 붙는다 치면 마케팅비가 출시 한두 달 만에 개발비만큼 불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. 그럼 출시 한두 달만 광고하고 끝나느냐, 그건 아니지요. 런칭 후에 재접속률, 접속시간 등등 지표 분석해가지고 야 이거 살아남겠다 싶으면은 마케팅비는 계속 부어집니다. 자, 그럼 지금까지 나온 거 다 합쳐갖고 계산기 한번 두들겨 볼게요. 한국 대형 게임사에서 모바일 MMORPG 큰 거 만든다고 치고, 개발팀 100명으로 세팅했다 치고, 개발기간 3년으로 치고, 출시 전으로 마케팅 밀어주면은 많으면 500억까지도 들어가네요. 게임 하나 만드는데 막 1000억 단위까지 들리다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이 액수에 좀 무뎌진 감이 있어요. 근데 이 500억이라는 게 얼마나 비싼 거냐면요, 영화랑 비교해 볼게요. 대작 소리 듣는 한국 영화들이 보통 200억 정도를 쓴다고 합니다. 단적인 예로 한국 역대 관객 1위인 명량이 마케팅까지 다 해서 한 200억 썼대거든요. 그러니까 요즘 모바일 MMO 큰 거 하나 만들 돈으로 명량이 두 편 반이 만들어지는 거야. 근데 장군님 목체를 반으로 가르는 건 좀 무례하니까 명량 두 편에 극한 직업 한 편이 만들어지는 걸로 합시다. 자, 이쯤 되면 당연히 이 생각 따라오지요. 아니 얘네들은 도대체 얼마를 쳐벌길래 그 큰 돈을 태워서까지 게임을 만들어. 그러게, 한국에서 모바일 게임들은 도대체 얼마를 벌까? 한국 구글 스토어 매출 1위를 기준으로 보통은 하루 매출 20-30억 정도가 벌린답니다. 그러니까 달에 매출 600억 나는 거야. 1위 평균 월 매출이 600억. 이 액수를 PC 온라인 게임이랑 비교를 해보면요, 롤은 그냥 PC 1등 수준이 아니라 막 10년을 지배하고 있는 패왕이잖아요. 근데 이 롤의 라이엇 코리아가 작년 기준으로 월 매출이 평균 30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. 그리고 또 이 맹독성 모바일 가차에 비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뽑기랑 페이투윈 요소가 있어가지고 상대적으로는 롤보다는 돈 벌기 더 쉬워 보이는 그 로스트아크마저도 작년 월 매출은 평균 400억 정도로 보여져요. 반면에 모바일에서 1등은 구글에서만 평타 600억 매출이다 이 말이야. 이러니까 다들 막 모바일 하는 거지. 근데 이 1위 평균 매출도 나눠먹기가 되면서 그나마 많이 줄어든 거랍니다. 그럼 고점은 언제였고 뭘 나눠먹었다는 거냐, 아시다시피 리니지 M이지요. 리넴 첫달 매출이 2000억을 훌쩍 넘겼잖아요. 아주 그냥 일국의 한 산업의 물줄기를 이렇게 확 틀어버릴 정도의 역대급 잭팟이 터졌었지요. 그렇게 2017 리넴 성공방정식 확립 이후에 리넴의 BM을 따라한 게임들이 막 쏟아져 나왔고, 또 리넴2, 린W 등의 동족
폭포식도 그렇고 미넴 자체의 매출 파워 역시 해왕급에서 이 돌고 도는 1위 중 하나 정도로 내려왔고, 그렇게 상향 평준화, 더 정확히는 냉독성 가차 게임의 과금 상향 평준화가 되면서 미넴 린투엔 군림 시절에 비해서 1위가 월 매출 1000억 찍는 게 더 어려워졌다더라고요. 아니 그럼 키타사는? 말달 키타산데이의 일 매출이 150억이었지요. 이걸 곱하기 30해서 달러 따지면 월 매출이 4500억이네. 근데 말달의 과금 구조는 매출이 리니지처럼 이렇게 두텁게 쭉 가는 게 아니라 인권캐 출시 후 며칠만 피르침이 하늘을 뚫고 내려오는 구조지요. 그 하루를 울기 위해서 긴 세월을 참아내는 그 매미 같은 거야, 매미. 그래서 한국 기준 지속적인 연매출 단위에서는 말달이 감히 리넴 형제 기록에 비빌 수는 없을 거고요. 아무튼 그래서 한국 구글 스토어 1등이 평균 1매출 2-30억 정도라면 그럼 10등은 평균 1매출 2-3억쯤 예상한대고요. 그리고 30위 밑으로는 그래프 이렇게 확대하지 않고 보면은 다 이게 평평하니 뭐 다 고만고만 하댑니다. 매출 탑10들이 전체 파이의 90%를 빨아들이고 나머지 무수히 많은 게임들이 이 남은 10%를 아등바등 나눠먹는 구조인 것이다 라는 거지요. 근데 아까 모바일 MMO 큰 거 하나 만드는데 많게는 500억까지도 들어갈 수 있다고 들었잖아요. 근데 그럼 그 큰 돈이 매출 1위 찍고서 한두 달만 버티면 다 메워진다는 소리네. 근데 물론 뭐 매출 탑티어가 뭐 되고 싶다고 되는 건 아니고 지들끼리 박 터지게 파이 뺏고 뭐 뺏기면서 그렇게 피로 밟고 올라서야 되는 자리이긴 한데, 어쨌든 일단 올라가서 조금만 버티면 개발비 회수 싹 하는 거고 더 오래 버티면 아주 그냥 디지털 조폐기가 되어주잖아요. 그래서 그 큰 돈을 태우면서까지 계속 뭔가를 만들어내고 또 내는 거겠지요. 근데 유저 입장에선 뭐 서로서로 발전하는 이 선이 의 경쟁이라기보다는 과금 구조 대박 방정식 옥붙해가지고 그림만 바꿔 끼우기 경쟁으로 느껴지니까. 근데 이 얘기는 몇 년 동안을 몇십 번을 하고 또 들어갖고 외우겠네 아주 그냥. 아예 변신 장면처럼 녹화해서 틀어줘도 되겠어. 자, K사업부에서 들어온 얘기가 좀 기네요. 1부 여기서 끊고요. 2부에서는 게임사 통장 입금 전에 먼저 떼어가는 손들이 그렇게나 많았어?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남겨먹는다고? 1부가 매출편이었다면 2부는 수익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주식백과의 김성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